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입니다. 자 제가 금일 브리핑해드릴 종목은 자 뭐예요? 우리 기술 종목이죠. 자 우리 기술 종목 브리핑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자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정보하러 오고 시간 날 때마다 라이브 방송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저 박 기자 자 박 기자 화이팅! 해보라고 응원의 댓글 응원의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금일도 우리 기술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상한가 두 번 맞고 여태까지 못 주무셨던 자 1900원대 잠 못 주무셨던 주주분들 이제 발 좀 뻗고 잠 좀 잘 주무셨나요? 지금 금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해주면서 또 신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비중을 확실히 줄여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금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전일 대비해서 0.35%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결국에는 어제와 별반 다를 거 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살짝의 음대 양봉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 물론 이거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래 꼬리가 길게 빠진 캔들이다. 음봉 캔들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또 한번 떨어졌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올라가서 여기서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걱정하실 거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적어도 비중은 좀 덜어내도 체코 원전 수주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나머지 잔량은 털고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보유 중이신 우리 주주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 재생에너지 이 풍력발전이죠. 지금 풍력발전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기술이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요즘에 기후변화가 심하다. 엄청나게 덥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 가격이 어떻게 됐죠?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좀 쏟아지고 있으면서 투자 또한 증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이 우리 기술 제가 3,000원까지도 간다. 3,000원 그냥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3,000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주주님들? 자, 그리고 나서 대략 한 일주일도 안 걸려서 전에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자 우리 기술 신주 60만주 추가 상장 12 전환 물량.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자하시는 주주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쵸? 자 전환사채 전환청구권 행사가액은 얼마요? 1,560원입니다. 자, 전환사채는 뭐예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일종으로 기업에 돈을 빌려준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의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운 주식이 발행이 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이 좀 되고 매물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는 악재로 꼽힌다. 근데 제가 이거 나왔을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주주님들. 오히려 지금 기회인데요. 더 떨어질 수 있는 기회 최대한 낮은 금액에서 우리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확 낮추고 먹고 나가는 수익금이 더 늘도록 해야죠 주주님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상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영상 준비했고요 바로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또 비롯해서 우리가 거래량을 한번 더 보자면 자 어때요? 매수세가 많이 터졌었고 자 그리고 여기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저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고 나가 물량은 현저히 적다. 자 지금 나가면 솔직히 주주님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종목이든 세력이라는 건 존재한다. 근데 우리 적어도 세력이 원하는 그림은 우리가 조성하지 말자 만들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여기 들어있는 물량이 훨씬 더 많은데 이 물량으로만 들어올릴 수도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진짜로 여기서 나가실 건가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주주님들 좀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주주님들 투자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주주님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주가에 대해서 아, 자꾸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냐 진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반대로 어? 내가 이 가격에 샀는데 자 이게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러면은 기다린 시간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수익을 많이 못 보겠네. 아 그럼 평단가를 낮춰야겠다.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평당가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추가 매수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 주셨던 주주분들한테는 제가 추가 매수 타점까지도 세세하게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보유하고 계신 이 수량 자체도 다를 거고 평당가도 다 한 분 한 분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맞게끔 추가 매수 타점도 좀 잡아드렸어요. 자, 물론 지금으로부터 다시 한번 눌림목구 가는 살짝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기술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가벼워서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도 크다. 심지어 지금 이렇게까지도 들어올렸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들어내릴 수 있는 힘도 강하다. 우리는 이때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낮고 가볍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될 때 확실히 눌림목이 올 수도 있어요. 대략 한 2,500원쯤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 부분 참고 한번 해주시고 나는 우리 기술로 다시 한번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추가 매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주님들. 그땐 저한테 문의 한번 주십시오. 문자로 나는 평당가가 얼만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식으로 한번 여쭤봐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따른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번호 몇 번이에요? 010-9169-8706번. 금일은 뭐라고 남겨주시냐면요. 금일도 자, 우리 가자. 우리 기술 진짜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느낌으로 이 네 글자 우리 가자라고 남겨주시면 이 우리 기술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 원하시면 텔레그램 링크도 보내드릴 거고요. 자, 여기 텔레그램 들어오시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가 있는데 여기 라이브 진행하기 전에 제가 언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주셔서 주주님들 이거 꼭 링크까지 받아가신 다음에 라이브 방송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라이브의 장점이 뭐예요? 저랑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 포트폴리오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기술 솔직히 성공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포트폴리오에 기재된 대로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저 그러면은 제 정보력은 우리 주주님들께 인증이 된 거겠죠? 자, 저 이번에 제2의 월급 만들기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1개월에 4종목 정도 추천할 예정이고요. 수익률은 30%에서 40%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자, 단기 종목 1개, 3일에서 5일 정도 보유할 예정이고 그 외의 종목은 3종목 정도, 10일에서 2주, 자 14일 정도 바라보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자, 010-9169-8706번 금일 월급 말고 우리 가자라고 남겨만 주시면 이것까지도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 저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됐죠, 주주님들. 진짜입니다. 저 우리 기술 완전한 수익 매도 때까지 우리 기술 매일매일 찍어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 라이브 방송 때도 우리 기술 엄청나게 외칩니다. 자, 저는 항상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요. 우리 주주님들께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 빠른 정보 전달드리는 저 박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주님들께서 저한테 힘을 좀 주셔야 돼요. 자,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정보 알아오고 시간 날 때마다 라이브 방송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저 박 기자, 자, 화이팅 한번 해보라고. 자, 응원의 댓글, 응원의 문자, 박 기자 화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혹시 알까요?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정보란 정보는 하나 더 드릴지, 그쵸?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장마철이라서 외출하실 때 비가 안 오더라도 우산은 필수로 꼭꼭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